네, 안녕하세요. 윗머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텍스트 또는 텍스트 파일이나 소스 파일을 간단하게 비교하는 방법을 소개할 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네, 튜토리얼은 윗머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윗머지의 다운로드 절차를 같이 해볼 거고, 그리고 윗머지의 사용 실습을 간단히 해보고, 이런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절차는 윈도우 환경에 PC만 준비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럼 윗머지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윗머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윗머지는 텍스트 파일이나 소스 코드의 데이터 비교나 병합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무료이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고 네, 라이센스는 GPL 라이센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윗머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머지는 조작이 간단합니다. 사용이 용이한 편이고, 뭐 한글 메뉴를 지원하며 유니코드 또한 지원합니다. 그리고 강조색 구분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파일 비교가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윗머지는 프로그래밍 작업에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까요? 프로그래밍을 하는 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면 팀플의 작업 또는 뭐 버전을 업데이트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파일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코드가 누락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에 따른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고 혼란을 주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거대한 프로젝트 내에 있는 방대한 코드들을 한줄한줄 확인한다는 것은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윗머지 같은 프로그램이 보조로 꼭 필요합니다. 또한 전후 비교에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윗머지를 직접 설치해 보면서 설치 절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해도 되고, 네, 웹사이트에서 윗머지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을 하고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나우를 클릭하면 바로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 라이센스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 옵션은 그대로 유지하고 넘어갑니다. 맨위 항목은 우클릭 시 나오는 설정에 윗머지를 추가하는지 여부이고, 두 번째 항목은 시스템 경로에 윗머지 폴더를 추가할지 여부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Enable Explorer Context Menu Integration 이 항목은 유용하니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치를 누르면 간단하게 설치가 완료됩니다. 다음을 클릭하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윗머지 사용 실습에 대한
절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 설정에 대한 팁을 소개하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비교 파일을 만드는 것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윗머지의 조작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윗머지의 유용한 기능인 보고서 만들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설치된 윗머지를 열어주겠습니다. 간단한 환경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바에 편집을 누르면 옵션이 나옵니다. 옵션을 클릭합니다. 상단에 비교 항목을 누르면 공백줄 무시하기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백줄 무시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파일 백업 항목에서 파일 비교해서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이유는 위와 같이 설정을 해야 소스에 BAK 파일이 생기지 않고 보다 정확한 파일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윗머지 프로그램 내에서 좌측 상단에 이 노란색 폴더 아이콘을 누르거나 또는 컨트롤 O를 누르면 이와 같이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창이 생성이 됩니다. 또는 바탕화면이나 다른 곳에서 파일들을 선택하고 설치를 할때 우측 마우스 옵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클릭 후 윗머지를 클릭하면 바로 비교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직접 비교를 해볼 건데 이 바탕화면에 이두 파일은 약 500줄의 코드로 이루어진 두 개의 py 파일입니다. 윗머지를 통해서 두 가지 긴 코드 사이에 몇 가지 차이점들을 쉽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우클릭을 하고 윗머지를 누릅니다. 이렇게 빠르게 업로드가 되는데 먼저 좌측에 위치 창이 있습니다. 이 위치 창은 스크롤바처럼 한눈에 어느 부분이 다른지를 체크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노란색은 다른 부분을 뜻하고, 이 회색은 이 공백 부분을 나타냅니다. 원래는 이 부분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데,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아까 설정에서 선택한 옵션에 의해서 줄 맞춤이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하단에 있는 차이점 창은 현재 선택된 이런 이 차이가 있는 항목들에 자세하게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눈에 볼수 있는 창입니다. 이 창들은 이렇게 X 버튼을 눌러서 없앨 수도 있고 상단의 보기 옵션을 통해서 다시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작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있던 맨위 화면으로 가서 조작법은 매우 간단한데 Alt 버튼을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면 거의 모든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Alt를 누른 채로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가장 첫 번째 차이점이 있는 항목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아래 방향키, Alt를 누른 채로 아래 방향키, 다시 아래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위아래 방향키를 통해서 차이점이 있는 항목들을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어느 한쪽으로 한 상태로 병합하고자 한다면
어느 쪽으로 병합을 할 건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Alt를 누른 채로 선택한 항목에서 Alt를 누른 채로 왼쪽 방향 키를 누르면 오른쪽의 부분이 왼쪽에 반영이 됩니다. 또한 Alt를 누른 채로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게 되면 왼쪽의 부분이 오른쪽으로 복사가 돼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왼쪽 부분을 오른쪽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를 누른 채로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면 이처럼 똑같이 변경이 되고 주황색 부분은 사라지고 차이가 없이 맞춰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False와 True가 다른데 이쪽을 True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를 누른 채로 왼쪽 방향 키를 누르면 이 오른쪽 부분이 왼쪽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동해서 위와 같이 모든 부분들을 수정하면 선택한 파일들은 동일하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차이점이 모두 없어진 것이라고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파일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해 놓은 test1이라는 텍스트 파일에 애국가가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이를 복사해서 일부 부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우측 클릭을 통해 윗머지를 눌러서 세 가지 파일이 비교가 됐습니다. 보기를 통해 차이점 창과 위치 창을 켜주겠습니다. 세 파일의 차이점들이 색 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아까와 똑같이 Alt와 방향키 버튼을 통해서 차이점 간의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세 가지 파일을 비교할 때에는 기준이 되는 파일을 선택해서 병합을 할수 있습니다. 상단에 파일 이름이 적혀 있는 부분에 더 이렇게 진하게 된 부분이 기준이 되는 파일입니다. F6 버튼을 눌러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파일 병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를 누르면서 중간 부분을 오른쪽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반영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왼쪽 부분을 중간 부분에 반영을 하고 다시 중간 부분을 오른쪽 부분에 반영을 해서 똑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F6을 누르고 눌러서 이동을 하고 바꿀 부분을 오른쪽으로 해주면 테스트 1의 내용들이 모두 복사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맨 오른쪽 항목의 내용을 중간으로 바꿔주고 다시 중간의 내용을 왼쪽으로 옮겨서 병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두 수정을 마치니 파일들은 동일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며 수정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파일 병합을 할수 있고 마지막으로 윗머지의 유용한 기능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뭐 문서나 파일에 대한 차이점을 누군가에게 보고하거나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저장해 놓을 필요가 있을 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일단 처음의 상태로 차이점이 있는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구를 누르고 보고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HTML 형식의 이 보고서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는 알림이 나옵니다.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이처럼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보고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윗머지에 대한 간단한 튜토리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